언니의 문제집을 보고 있다니. 누? 계란으로 탱탱고를 만들 수 있나 봐요. 그래서 엄마 계란 써도 돼요? 라고 물어봤는데요. 아까워서 안 되라고 그랬어요. 그래서 계란은 안 되지만 이 메추리알로 탱탱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준비물은 통, 식초 또는 구연산, 마지막 증인검으로 메추리알입니다. 계란 만들어 보겠습니다. 저는 냄새가 안 나는 구연산을 쓸 거예요. 먼저 구연산 물을 만들 거예요. 구연산물에 메추리알을 담가줍니다. 이 상태로 일주일 기다립니다. 메추리알을 담고 3일 지났습니다. 메추리알이 계란보다 작아서 일주일 안 걸리게 됐나 봐요. 껍질이 녹아서 징그러워요. 그럼 꺼내보겠습니다. 깨끗이 씻었습니다. 안에서 노른자가 움직이고 있어요. 계란 튕겨보겠습니다. 진짜 잘 튀겨요. 되게 말랑말랑합니다. 안에 어떻게 생겼을까요? 그럼 잘라보겠습니다. 안에는 완전 물같이 생겼고요. 흰자는 비닐같이 생겼어요. 노른자도 좀 탱탱한 것 같아요. 어떤 맛이 날까요? 그럼 먹어보겠습니다.
너무 쉬어요. 식초에 오랫동안 담가서 그러는지 너무 쉬어요. 오늘은 메추리알로 탱탱볼을 만들어 봤습니다. 식초에 담그기만 했는데 스스로 껍질이 벗겨지고 딱딱해지는 게 신기했어요. 여러분도 한번 재밌게 만들어 보세요. 안녕, 또 만나요.